수박을 심고 한 달이 좀 넘었습니다. 이제서야 예쁜 수박이 달린 것을 봤어요. 오리도 복수박을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. 수박을 수직으로 키우면 굳이 넓은 면적이 아니라도 한뼘 땅에 수박을 심어도 지지대를 세우고 초기에 순 정리만 좀 해주면 수박은 실컷 따 먹을 수 있어요. 능굴이 한창 자랄 때는 2, 3일마다 순치기와 줄기 정리를 했습니다. 바닥에서 키울 때는 순치기를 꼭안 해도 되겠지만 한정된 공간에서 수박 능굴을 올리려면 순이 너무 빽빽하게 두는 것보다 순 정리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. 이때쯤이면 수박하고 수박눈꿀이 폭풍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. 수박 크기도 엄청 차이가 납니다.
수박이 몇 마디에서 달리냐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. 아래쪽에 수박이 달렸어도 수중이 잘돼서 계속 크고 있으면 그냥 놔둡니다. 제 마음대로 키워도 수박은 많이 달리대요. 수박 모종을 심기 전에 구덩이를 크게 파고 대비도 이것저것 섞어서 한 번에 많이 해놨었어요. 전문가가 아니라도 복수박은 키우기가 쉽습니다. 너무 커서 복수박 아닌 것 같아요. 상처난 것이 이렇게 잘 아물어 있으면 확실하게 익었어요.
말도 많다. 자, 이것은 조금 이것만도 많이야. 마을 할머니께서도 수박이 달고 맛있다고 하십니다. 이건 지인님 갈 때 가져가시라고 땄어요.